고소하고 진한 맛으로 손님들을 사로잡은 누룽지 떡백숙. 그 맛의 비법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4년째 떡백숙을 만들어온 주인장입니다. 매일 생닭을 받아서 직접 손질한다고 하는데요. 신선한 재료에서 제대로 된 맛이 나오기 때문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닭다리와 닭가슴살을 따로 담는데요. 그래요? 닭다리는 백숙으로 나가고 가슴살은 퍽퍽하니까 썰어가 양념해서 불고기로 굽어가 나가고 있습니다. 맛은 좀 다르지. 이제 본격적으로 백숙을 만들 차례. 물을 옮겨 담는 주인장. 근데 색이 좀 이상한데요. 이거 뭐가 있네요, 이거. 육수 같기도 하고 이건 뭐죠? 이거. 청송 신촌에 약수물이 철분하고 탄산수가 쓰개가 나오는 응? 물이기 때문에 닭의 비린내도 잡아주고 닭이 연해지고 그럽니다. 건강에 좋은 약수물이지만 철분 특유의 쓴맛과 강한 탄산을 줄이기 위해 5일 정도 숙성해서 사용합니다. 이 약수물만 있으면 다른 재료는 필요 없는데요. 그래요? 닭다리에 약수물을 붓고 팔팔 끓이면 살코기는 부드럽고 연해지고요. 깊고 담백한 맛의 국물은 누룽지 백숙의 육수로 쓰입니다. 신기하다. 압력솥에 찹쌀과 녹두 그리고 대추와 다진 마늘을 넣어주고요. 소금도 직접 볶아서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뭔가 가져오는 주인장? 이거는 뭐예요? 아, 이게 해초가루예요. 해초류하고 같이 섞어가 넣었을 때 감칠맛을 냅니다. 소금에 해초가루를 섞어 백숙에 넣어주면 천연 조미료 역할을 해서 감칠맛을 높여준답니다. 야, 이걸 다 하세요? 해초가루 넣은 소금과 닭다리에 마지막으로 육수를 넣어주는데요. 눈대중으로 대강 넣는 주인장. 물 같은 건 인금 대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바가지 넣으면 2인분이고 두 바가지 넣으면 4인분이에요. 정확합니다. 저만의 저울입니다. 정확합니다. 4년인데. 이 바가지 없으면 누른 데서 못해요. 알고 보니 육수량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었네요. 그렇게 불이 올라간 압력솥이 7개, 많게는 15개까지 한 번에 조리한답니다. 이 많은 솥을 일일이 불 조절하고 확인하려면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하는데요. 아이고, 바쁘다 바빠. 아이고. 왜 이렇게 바쁘세요? 안 그래도 시간이 못 맞추면 잘못 맞추면 누룽지가 타버려요. 시간이 생명이에요. 세상의 누룽지를 만들기 위해 압력솥마다 달려있는 이 타이머로 시간을 정확히 맞춥니다. 야, 여기는 타이머가 필요하겠네. 수가 움직일 때 그때 초를 18분을 맞아요. 18분이 다 되면 그때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 정확히 18분을 지키지 않으면 누룽지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데요. 딱 중간이네요. 이 18분의 골든 타임을 알아내기까지 시행착오가 참 많았습니다. 처음엔 시간을 잘 못 맞춰 찹쌀이고 비싼 압력솥치고 태워서 많이도 버렸다네요. 아이고. 푹 삶아진 닭다리와 죽을 먼저 덜어내고 바닥을 살살 긁어낸 다음 그대로 솥을 뒤집어서 누룽지가 찢어지지 않게 잘 올려주면 완성. 예술이네요. 너무 좋아요. 예.